안녕하세요. 엉터리 다정맘입니다. 독일 샴페인, 제가 가지고 있는 독일 샴페인 보여드릴게요. 제가 5.5 풀분에 사다가 심어 놨는데 요래 많이 컸답니다. 정말 잘 커요. 와. 정말 성장이 빠른 독일 샴페인 같습니다. 정말 많이 컸어요. 이렇게 많이 컸답니다. 요거는 햇빛도 별로 안 했는데도 정말 잘 커요. 독일 샴페인은 안에 햇빛이 좋았다면 안에 핑크나 검붉은 빛으로 물이 든답니다, 요래. 햇빛이 많이 안 들어와서 그냥 살짝만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엄청 이쁘답니다. 정말 이뻐요. 요건 세개 합식해 놓은 거라 확실히 똑같은 애 사다 심은 건데 얘는 안 컸죠? 얘는 많이 컸어요. 이거 분갈이 해야 됩니다, 바로. 와, 요래 심어 놨는데요. 요거 안 컸어요. 요거는 똑같은 애 데려고 온 건데 요거는 많이 컸죠. 똑같은 애예요. 정말 많이 컸답니다. 아, 독일 샴페인도 환상적인 색감을 가지고 있어요. 정말 예뻐요. 안 반할 수가 없답니다. 다육 마니아님들이 왜 독일 샴페인을 좋아하시는지 알겠어요. 저도 1년 동안 공부 정말 많이 했답니다. 유튜버 찍으실 분들 엄청 많이 공부했어도 공부만이 전부가 아니에요. 공부한다고 이게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실제 경험 살려서 제가 해야지만이 키워보고 노력해야지 이게 크지 그냥 저절로 크는 게 아니더라고요. 예, 요거는 제가 수제화로 만든 화분인데 요거 웨스트 레인보우 합식해 놓은 겁니다. 예쁜가요? 이것도 많이 컸고요. 요거는 마리나처라라고. 와, 이것도 정말 작았어요. 근데 이렇게 예쁘게 아주 예쁘게 성장하고 있답니다. 와, 정말 예뻐요. 특히 독일 샴페인은 물 들으면 정말 환상적인 색감이 난답니다. 와, 정말 예뻐요. 요래. 네.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아마 독일 샴페인 다 아실 겁니다. 네. 이것도 국민 다육이로 키워보셔도 정말 잘클것 같아요. 정말 예뻐요. 색감이. 와. 정말 예쁘답니다. 어우, 정말 예뻐요. 와. 제가 다육이 시작한 지는 1년밖에 안 됐지만 올해 겨울 두해 나고 있답니다. 횟수로는 뭐 2년째지만 아직 초보맘입니다. 아직 몰라요. 그렇지만 정성으로 들여서 키웠기 때문에 잘 크고 성장하는 것 같아요. 네. 여러 유튜버님들 동영상 보면서 공부도 많이 하고 배우고 느끼고 정말 많이 웃고, 네, 재밌게 저도 보고 있답니다. 네, 정말 유튜버님 말한 말씀 한 말씀 하시는 말씀마다 저희가 배우고 또꼭 명심해서 그대로 따르는 경우도 있고요. 제가 그거를 받아들이고 제 환경에 맞는 다육이를 지금 키우고 있답니다. 네, 공부 많이 해서 유튜버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다육마님들, 마니아님들, 예, 저도 초보로서 지금 키우고 있기 때문에 실수 정말 많이 한답니다. 그렇지만 실수를 하고 계속 성장 과정을 보며 성장하는 것 같아요. 아유, 너무 행복하고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하루도 건강하고 즐거운 하루 되시고 행복하세요.